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19세기에요. 펜실베니아 이쪽에 많은 물자들이 뉴욕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육로가 발달하지 않아서 기본적 루트가요. 이 펜실베니아 지역의 모든 물자들이, 특히 석탄을 중심으로 한 물자들이요. 어떤 식으로 이동했냐면, 이 델라웨어 강을 따라 내려왔어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쪽을 거쳤어요. 이쪽, 해양으로 나와서 케이프 메이를 돌았어요. 이 대서양 오션을 따라 쭉 올라가서 근데 그렇게 해서 롱아일랜드 시티나 아니면 이제 뉴욕 맨하탄 시티 이쪽으로 이렇게 물건이 수송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보다시피 내려와서 쭉 돌아가려면 굉장히 긴 루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 바다에는 나름대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이 출렌톤에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라리탄 베이를 잇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크넬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델라웨어 라리탄 크넬, 델라크가 되겠습니다. 이 크넬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거리도 줄이는 그런 수송 루트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라웨어 라리탄 크넬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델라크의 중에서도 특별히, 델라크의 마지막 여기 되는 뉴 브란스에 있는, 터미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빨간 선이 뉴 브란스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라크는 이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해서요, 뉴 브란스윅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서, 라리탄 리브를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라리탄 베이 돼서 뉴욕으로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은 여기에서 제가 전체를 갖다 쭉 배경을 갖다 옆 측면을 갖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다리가 지으면서 이쪽편으로는 도로가 기본적으로 끊겼네요. 옆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잘 관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길을 따라 가지고요. 와서 쭉 따라오면 루트 18 다리 마지막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가 끊어지게 길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갈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도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란스윅 에서 크넬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보시는 하늘의 모습이 이쪽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사우스 쪽이죠. 트렌토로 내려가는 큰애의 모습이고요. 옆에 저기 사람들이 걸어나오고 있고요. 이게 길 중앙에 있는 큰애 로드가 보이고 있고, 옆에 보이는 것이 저게 마리탄 리버, 마리탄 강이죠. 네. 맞은편에 쪽편에 보이는 것이 락글스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랜딩웨이를 넘어오는 피스카라웨이에서 뉴브란스로 넘어오는 요 다리가 되겠습니다. 요 다리를 경계로 이쪽은 뉴브란스윅, 네, 이쪽은 피스카라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끝부분에 뉴브란스윅의 마지막 큰헬의 종점이 되겠습니다. 델라웨어 웰리턴 크넬, 델라크의 뉴 브런스 구간을 가시려면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Trails runs in NJ 요 마크를 하시든지요. 그리고 주변을 좀 보면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주변을 보면 맞은편에 여기 Rutgers Bush Campus죠. Rutgers Bush Campus, Football Stadiu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블로드가 저기 있고, 요 구간은 전체가 잔슨 파크입니다. 잔슨 파크, 예, 잔슨 파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길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랜딩 레인 있죠. 여기 랜딩 레인을 따라 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이쪽 편에 바로 델라웨어 크네요. 뉴 브란스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주차를 어디다 하시냐면, 네, 구글에다가 Trails Run in NJ라 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주차를 하고 제가 한 번만 더 들어가면요. 네, 여기서 주차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께서 걸어서 요게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와서 이 다리도 옆에 사람이 건너는 길이 있거든요. 요거 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편이 아니고요. 이쪽 편은 끝이니까요. 이쪽 편은 여기가 끝이거든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 이쪽 편으로 가시면 대략 한 4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갖다 여러분께서 뛰거나 달리거나 걷거나 아니면 라이딩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